아니, 귀족 그렐린이 왜 도왔어? 이걸 눈가를 쓰네.
포효를 채워 마시오. 걘 저거 썼으면 끝났겠다. 분화. 나 유물도 안 넣고 왔네. 스킵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학이지. 얘들 상점 앞에서 존버하더라. 상점 주인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가. 드루 너무 안 좋았다.
와, 열반덱. 담배대. 오메가 사양 먹었습니다. 열반 왜 이렇게 세냐? 아, 소순. 안 돼. 잉크병. 잉크병 이것도 여러 사람 헷갈리게 하면 딱 보니까. 삼체화. 당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베타가 뭐야?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영체화 쓰면 되겠지? 아니면 베타를 찾아서 쓸까? 전투 참가. 전투 참가 분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횡행. 횡행은 예측되게서도 안 쓸 것 같은데. 쓰레기 카드.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끝났죠. 아, 잠깐만, 내가 끝났나? 아, 그냥 이렇게 때리면 죽는구나. 타격용 인형 전지. 아, 이거 장법 각이다. 아니면 전지 오메가 하든가. 아니야, 장법 각이야. 아무튼 장법 각임. 아무튼 그럼 타격 수비 열반. 장법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답 없는 쓰레기였던 거 생각하면. 여기까지야 뭐. 캐릭터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일런트 공포는 취약 99턴 걸잖아요. 캐릭터마다 이게 다른 거지, 가치가. 공포가 취약 99 건다고 사기 카드 아니잖아요. 나 오메가 깜빡했다. 수비 안 올려도 되는 거였는데.
장법에 소멸 붙으면 더 사기인 것 같은데. 사기가 아니지. 그냥 더 좋을 것 같은데. 교훈. 되게 2층만 있고 드로우가 없네. 드로우 좀 챙기고 싶은데. 황피는 천신 넣고 예측으로 버리는 게 좋은데 문제는 예측이랑 같이 잡히면 쓸모가 없죠. 뭐 예측이 쓸모가 없는 카드인 걸로 쓰겠어. 메가 크리스를 욕하십시오. 예측은 어째서 이렇게 노답인가? 약화를 산부여합니다. 현두미 금지 제발. 일진광풍. 얼눈 극혐. 운명 가르기 하나 더 할까? 유사 들어온대. 더 좋은 유물 찾으러 다녀보자. 위풍당당 데미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오메가로 버티는 게 제일 낫겠지. 영체와 세게 끝나면 잡을 수 있는 파도자.
이래서 예측이 안 좋지. 순서 낮춰줄 수도 없는데. 맹공. 지금은 맹공이 맹공이 아니야. 약해. 일해라 창법. 극혐. 예측을 넣어도 승리길은 여전히 도움이 안 돼. 해볼게.
다 지워야 돼. 그래야 적을 안 두지. 그냥 50 데미지로 날 막으려고. 현실집에 저거는 왜 자꾸 나오냐. 전투찬 갔을 때 5데미지 추가해줄 수 있는데. 야, 5데미지도 5데미지 나름이지 저거. 아이언클레드 절힘마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시는 오메가로 잡을 수 있겠지. 젠장. 이게 아닌데. 약화 포션 장법 있는데 약화 포션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멤버십에 배달원 사 필요 없고 룬 갓갓 면체 넣을 만한 것 같아. 쌍절곤도 배도 넣을 만한 것 같아. 근데 배 넣으면 제거 못함. 아, 심장 창방전에서는 상태 이상 들어오니까 제거를 좀 하고 싶은데. 제3눈 저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 차라리 지금 요행 몇 장 더 나오면은. 아씨,
제3눈 하나 더 없앨까? 골든아이라서 이거 제3눈보다 운명 가르기 요행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요행이 지금 덱에서는 제일 꿀인 것 같아. 모든 카드랑 상성이 나와. 켈리아나 나오면은 킬각일 것 같은데. 캘리퍼스님 그립습니다. 미션이요. 오늘 미션은 그만 받아야 될것 같은데. 시원하게 켈리함 줍시다. 오늘 미션이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요거하고 미션하고 나면 잘 시간일 것 같아서. 너를 증오하고 저주한다. 내가 너더 싫어하는 거 알지? 달팽아. 내가 널꼭 죽일 거야. 오메가 쓰고 방어도만 쌓으면 어떻게 될것 같죠? 같이 비면체와 함께하는 전투 체면이 필요한 카드긴 한데 좀 꼬이는 느낌도 있다. 저거 안쓸 수도 없어. 계속 쌓여서.
핑핑이가 죄가 많아서 머리 쌓이는 게 아닐까. 룬 갓갓 면체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유령이 되어버렸어. 전투 참가는 안 써도 되겠어. 작은 카카는 오메가로 처리하고. 와우. 죽음의 문턱 찍고 왔다. 리얼로다가. 이제 전투 참가 써도 되지 싶은데. 그냥 죽이고 다음 페이지 쓸까? 중요한 카드도 아닌데. 아, 켈리가 더 쉽다. 야, 넌 포션 없냐? 포션이 없냐? 넌 유물 가진 거 없니? 켈리 하나만. 켈리 말했다. 금강소 하나 있어도 세긴 세겠다. 켈리 나와도 돈 없어서 못 사겠네. 포션이나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나 사가지. 담배. 타격 지우면 되나? 타봐. 주판 가르기. 펜터그래프 1골드. 펜터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주판. 주판 운명 가르기 요렇게 사도 될 것 같은데. 연기 언제 먹었냐? 저 깨어난 자한테 뜯어온 거 아니지?
깃털 한장 뜯어온 거 아니지? 에게방어얻는카드가한 장도 없어서 안돼안돼내룬갓갓면체내킹갓면체돌려내라이자식들아하나되는게없어씨답은광휘다경각이없어천장매끄러운돌내면의평화평화로내장식드로우할까근데이거드로우가길을챙겨줄순없을텐데경로손절에딜이많이모자라겠구먼내면에평화쓸수있는대근도아닌것같은데영채환님아영채환저기있다장법을이렇게버려야되나잉크병으로쓰면되겠지공허를지금뽑고다음턴에영채화쓰고오메가빨리써야될것같으니까그냥터진랜드에이엄벌놈들다음턴에잉크병도움받아서오메가를쓰고아니엄벌털기빡센데
엄버리네 곱스 다 가져간다. 이거 안 털면은 예측 못 잡아서 터지고. 딜 모자라겠다. 안 모자라나? 방어도만 챙길 수 있으면은 그깟 딜 모자란 게 별 위험이 아니기는. 오메가 없었으면 딜 모자랐을 거는 좀 확실하네. 하지만 나에겐 킹메가가 있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허접색. 하이터 직관적입니다. 님 감사합니다. 말살검 말살검 울어라 지옥 말살검 스릉. 으앙 죽음. 와 완놈이야. 열반사기다. 와 열반. 골드나이 진짜 열일했다. 이거 없었으면은 지금 들어있는 카드가 다 강화됐었어야 했는데. 왓처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열반을 보게 하라.